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성극 만왕의 왕을 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마지막 유월절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순간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무대로 꾸몄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까지께 보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지. 주님의 교회 스캇 브래너 목사가 직접 각본을 쓰고 성도들이 무대와 조명, 음향 스텝과 배우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스캇 브래너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시간과 열정을 들여 함께 성극을 준비해 뜻깊다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해피빈이 함께하는 스타릴레이 하트 챌린지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배우 박신혜 씨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돕는 스타릴레이 하트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연예인들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미션을 수행하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모아진 후원금은 박신혜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박신혜 씨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을 통해서 국내외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서울 홍익대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거리마다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자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선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홍대 인근 공연장과 카페, 거리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졌는데요. 거리 찬양 사역자 조셉 부소와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오화평 트리오 등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흥겨운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로 홍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수상한 거리는 기독교적 가치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길 소망하며 9년째 홍대에서 예배 문화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